LG전자가 글로벌 가전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역대 2분기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원자재, 물류비 등에 따른 원가 상승의 압박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LG전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 자세한 실적 내용 짚어주시죠. 네, 시장 대비 선방한 것은 맞습니다. 뭐 매출도 조금 높게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어요. LG전자의 어떤 실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IT 기기라든지 뭐 전자기기 쪽에서 매출이 늘었으나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들이 뭐 인플레 영향도 있을 거고 전반적인 어떤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글로벌적인 쇼티지 현상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 유통 비용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의 감소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수익성 타격은 LG전자도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어떤 행보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G전자가 전장산업, VS 사업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룹들도 어떤 전사적인 측면에서 해당 쪽으로 조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이 미래의 성장 동력인 전장사업, VS 사업만 2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올해 이제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전장사업으로 한 200억에서 4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1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되는 거니까 2003년 사업 시작 이후에 10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한 것이고요.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뭐 조금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 쇼티지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네. 업체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LG전자 쪽에서 이 공급망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전장 사업부에는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장 사업을 조금 자세하게 조금 어떻게 하는지 조금 들여다보시면 크게는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용 조명 시스템 자회사인 GKW 그리고 캐나다의 LG 마그나 합작법인이죠. 그리고 LG전자 세 군데가 합작법인을 이루고 있고 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사업 정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속에서 뭐 주행 관련한 다양한 정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뭐 텔레매틱스나 오디오, 뭐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상황을 염두에 뒀을 때 VS 산업, 해당 산업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라든지 전기차에 적극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익이 많이 나오는 고수익성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GKW의 차량용 램프 생산 차질 이슈가 또 완화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 회복 그리고 LG 마그나를 통해서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고객 다변화 성과 등을 다양하게 삼각편대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LG전자가 스마트폰 부분을 조금 없앤다라고 네. 이야기했을 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전장 사업의 부활로 인해서 좀 다시금 주가 반등하게 바라겠고 예,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좀 나눴는데 네. 어쨌든 매크로적인 환경의 악재는 계속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네. 게 지금 시장은 뭐 인플레가 굉장히 크게 계속 네. 고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가전이라든지 IT 기기 주로 LG전자가 주로 영위했던 사업들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또 TV라든지 이제 IT 기기 쪽은 글로벌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해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수익성이 조금 감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전장 산업이 필요한 건데 그 미래 먹거리가 VS 사업보다 전기차나 완성차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네. 뭐 LG전자의 어떤 그룹 계열사들 확인해 보시면 뭐 U+는 5G 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LG 디스플레이 쪽은 자동차 내의 디스플레이들 뭐 CNS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들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지금은 분할했지만 또 LX 인터내셔널에서 뭐 자동차 내외 장재까지도 모두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 내 시너지 효과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다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기존의 이 완성차 시장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다양한 인프라든지 그룹 내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시대의 어떤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면 LG전자가 충분히 지금의 전장 사업부를 통해서 그룹 내 시너지를 올리고 전기차 시장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들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뭐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5G부터 전장 사업까지 해서 기업적으로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체크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